자, 이 브랜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 네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가 연세대학교에서도 가르치지만 그 일부 이좀 마케팅 관련된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한 15주 정도 이제 제 수업만 이제 이어지는 게 있는데 그 과정을 수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집니다. 간판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칼라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디를 다니면서 아 저게 저런 이유가 있었구나. 아 저런 의미로 저렇게 구성이 됐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보는 이 마케팅 피가 새롭게 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좀 아프면은 피를 이렇게 좀 새로운 걸로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브랜드 학교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어떤 마케팅의 개념이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소위 개인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그 가는 길을 조금 방향을 바꾸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의 포커스를 브랜딩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분한 분도 다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한 이름에서 브랜드가 될수 있잖아요. 그죠? 박찬호 브랜드죠. 김연아 브랜드죠. 손현재 브랜드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 누구누구 씨 이렇게 해서 불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딱 왔을 때 혹시 누구 아니십니까? 브랜드인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름도 브랜드가 될수 있는 시대다. 아, 그런 차원에서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독들은 이런 판단 안 하죠.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 팀을 우승시켜야 자기 연봉도 올라가고, 그죠? 소위 말해서 만약에 이렇게 주요 선수를 출전 안 시켰다가 지면은 그 지탄을 누가 받겠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뭐예요? 이게 브랜딩이 된 거예요. 그 과거에 2002년도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인 히딩크가 축구에 대한 지도력 때문에 브랜딩이 된건 아니죠. 끊임없이 인터뷰를 잘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이겨야 될 팀이 많다. 그러면 브랜드가 안 되는데, 그죠? 이걸 은유적으로 언어를 잘 쓰면은 이게 그게 바로 브랜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만드는 브랜딩의 길은 100% 언어입니다. 언어를 얼마나 잘 쓰냐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얼마나 언어와 밀접하게 친하게 지내느냐는 거죠. 여기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책을 많이 잘 읽어내느냐의 문제죠. 책 싫어하잖아. 그죠? 이 학교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8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3권 이상의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진화되는 그러한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게 이그 브랜드 전문가 학교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브랜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별자리를 그린다. 이게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저게 사실은 포인트인데 이 학교에. 그러니까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 브랜드는 온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영국에 이 건물이 싹 불타서 80여 명의 사상자가 난바 있습니다. 이게 어딘지 아시는 분? 이 타워의 이름. 잘 모르죠. 그랜펠 타워라는 신문에 그렇게 많이 나도 타워의 이름은 모른다라는 건데. 이 화재 사건 하나로 브랜딩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입니다. 이게 바로 브랜딩이다라는 거죠. 제이미 올리버는 이 화재가 나고 난 바로 8시간 이후에 신문 지상에 인터뷰합니다.
이 화재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을 하겠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이거다. 라고 해서 화제가 됩니다. 전 세계의 미디어를 통해서 제이미 올리버의 이 선행이 노출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셰프가 아니야. 사회에 어려운 부분을 어루만지는 개념 있는 셰프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이미 올리버 레스토랑에 갔을 때 맛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식은 괜찮아. 개념 있는 셰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음식이 내 입맛에만 안 맞을 뿐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떠한 인식의 힘을 만들어줬다 라는 거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브랜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게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성능이라고 생각되는 전자제품 중에서도 그 브랜드를 보잖아요. 그죠? 이동국이 이 신발을 신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 신발은 아주 어린 아들이 낙서했죠. 이 축구화를 신고 게임을 잘했습니다. 이게 방송을 탔고 이동국은 브랜딩이 됐죠.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면은 지워! 이렇게 한다든지 그 축구화를 버리든지 그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천진난 아이가 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줬다라고 방송에서 프로그래밍화 됐고 이 신발을 신고 좋은 경기를 펼쳤고 지금 현재 이동국은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브랜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브랜딩이라는 것은 그냥 네임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소비자한테 노출하는 게 브랜드를 만드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건. 사고처럼 와야 돼요. 사고처럼. 느닷없이 와야 돼요. 제이미 올리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인터뷰를 하면서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상이나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신인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신인류의 명명 언어는 호모 디지쿠스.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신인류, 호모 디지쿠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는 종결됐다. 호모 디지쿠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야 된다. 2017년도 새로운 시장이 펼쳐졌고, 여러분들은 그 시장에 걸맞는 아웃스탠딩 인간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시흥의 시민 여러분들이 이 포로로 살 것이냐, 프로로 살 것이냐, 이두 가지 기로에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이선 하나, 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노예처럼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는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프로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시흥시의 브랜드 전문학교는 시흥 시민들을 다 프로로 만드는 그러한 큰 일을 해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브랜딩이라는 것은 대체 불가예요. 프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일을 하다 나갔어. 사장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면 대체 불가능해요. 근데 나갔어. 잘 됐어. 왜 인지해서 나가는지 몰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포로였던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반문. 나는 포로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프로로 생각하지만 남들은 다 포로야 너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생각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자, 데일 카네기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내가 움직여야 된다. 맨날 아우, 불황이어서 그래. 아우, 요즘 다안 좋대.
그죠? 요즘 다 어렵대. 버텨. 천만의 말씀.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를 마련해 줄수 있는. 불황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황은 없는 단어예요. 소위 말해서 2만 5천 불이라는 국민 총이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2만 5천 불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거품이 빠지는 시기가 와요. 그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되는 지금 브랜드들 많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불황을 왜안 타는 거야? 프로가 아니라 프로기 때문에 그러고 프로가 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고 프로가 바로 브랜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하나 우리 나눠보기로 합니다. Dream is nowhere. 이 꿈이 아무데도 지금 이 순간에 없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 칸만 띄어지면 Dream is now here.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꿈이 있나요? 대답 소리가 더럽게 작습니다. 꿈이 있나요? 왜 꿈이 있나요? 제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있기 때문이죠. 거의 제가 교주 같은 사람이에요. 이한 주만 제 강의를 딱 들으면은 다들 저한테 이렇게 폴링인을 해가지고 이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지. 딱60% 정도 안고 가는 거예요. 100은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뭐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그 생각의 각도를 바꿔줄 거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되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슷한 얘기를 다른 워드로 바꾼다면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너 저기 화장실 치워. 너 인사 똑바로 해. 너 저기 가서 뭐 사와. 이건 주인이잖아요. 이 주인이라는 건 뭐, 이 갑질이거든요. 그죠?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서 고객과 소통하라. 그게 브랜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초밥 만드는 이 아주 센서티브한 기기가 만들어졌어요. 초밥. 이게 밥알의 개수까지도 세는 그런 로봇이야. 정확한 레시피를 구현하는 거야. 거기에 와사비의 양, 어떤 생선의 두께감 이런 거 다. 해서 어느 초밥을 먹더라도 동일한 맛을 구현해내는 로봇 기계가 만들어졌어. 저는 브랜드 전문가라서 그 로봇 기계는 실패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그 맛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 무조건 스시를 만드는 주방장은 일본 사람처럼 생겨야 되고 머리는 하얘야. 그리고 모자 이 안쪽에 눈이 살아있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그 사람이 만들어주는 한 점의 스시에 우리는 감동하는 거예요. 로봇 따위가 만드는 거에 감동하지는 않아요. 괜찮네만 나오지. 그죠? 그게 바로 브랜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브랜드에 대한 개념을 제가 다 뒤집어 놓을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고통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못 만드는 사람은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브랜드가 아니면 다 저가 전략이거든. 옆집에 경쟁 브랜드 생기면은 훨씬 더싼 금액으로 경쟁력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문 닫는 거지. 브랜드는 절대로 경쟁 브랜드가 생긴다고 해서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단순한 네임과 브랜드의 차이라는 거죠.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이 단계에서 내리고자 합니다. 브랜드는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브랜드는 널리 사랑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의미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브랜드가 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예? 브랜드는 유명하다고 해서 브랜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을. 그러니까 저기에 별자리를 그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봤어요?
자기가 정말로 이거 아니면은 안 되는 뭐 클렌징 폼 같은 걸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찾다 찾다 발견했는데, 나는 이거 없으면 이제 안될것 같아 그랬는데, 만약에 그 브랜드의 그 제품이 단종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멘붕에 빠져요. 그죠? 그러면 단종된다고 할때 어떻게? 사재기를 시작합니다. 100개, 2000개씩을 막 사게 되는 거예요. 왜? 평생 써야 되니까. 그건 뭐예요? 그 사람한테 그 제품 브랜드. 그래서 브랜드는 반려자의 개념이에요. 인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없으면 허전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휴대폰이죠. 휴대폰을 그냥 싼 맛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민 끝에 그 브랜드를 샀다 그러면 잡는 그립감조차도 내게 있죠. 그리고 내 휴대폰 보관 또는 커버가 있죠.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잠결에도 이렇게 딱 잡았는데 내게 아니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느껴지죠. 브랜드란 얘기야. 그 강아지나 고양이도 반려 브랜드죠. 그게 없으면은 허전하니까. 브랜드에서 성공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닝 포뮬라, 다시 말해서 뭐 근의 공식처럼 성공할 수 있는 공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브랜드에는 성숙 원칙, 성장 철칙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잘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브랜드는 쉽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자랄 것이다. 그 브랜드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라는 게 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브랜드 근육을 만드는 건데, 자, 나 지금 헬스센터에서 근육 만들겠다. 손 한번 좀. 안 들겠지, 안 들겠지. 분명히 물어볼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이게 운동한 몸이에요? 이럴 것 같으니까 안 하겠지, 지금. 브랜드 근육은 피부 안쪽에 있는 아주 미세한 실핏줄이 터지고 아물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PT 선생이 정말 괴로운 순간에 하나만 더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괴롭죠. 그때,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실핏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물어지면서 단단한 근육이 되는 과정이에요.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실패라는 고통을 겪어야 브랜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제가 와이퍼를 닦아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야가 좀 보이기 시작했죠? 브랜드가 뭔지를. 이 학교가 뭐를 지금 가르칠 건지 대충 좀 닦였죠? 자, 브랜딩이라는 것은 브랜드로 만들어지는 ING 과정이죠. 그러면 결국 이게 한마디로 평범한 것이 비범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프로덕트는, 모든 서비스는 다 평범하다. 이거를 비범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게 브랜드 마케팅이다 라는 거예요. 요 중간에 하이 밸류가 추가되는 거죠. 고부가 가치가 추가되는 과정이에요. 브랜딩은 좋지 않은 것을 좋아 보이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기죠. 페이크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맛집에 갔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할 때 욕한 적이 없죠. 이렇게 바쁜데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겠어? 내가 치워줘야지. 자기가 세면대도 닦아주고 나오고 휴지도 정리해주고 나오는 손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좋은 것이 더 좋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 집이 이 지역에 오래 있어야 내가 이 집에서 이 맛을 계속 볼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브랜딩이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맛집의 비밀을 뭔지 아십니까? 맛집은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거나 검색을 해가지고 딱 갔을 때 15개 테이블 중에서 한 두세 개밖에 없으면은 일단 여러분은 거기에서 맛보기도 전에 이 집은 맛집이 아니구나라고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아, 손님이 없을 때 잘했구나가 아닙니다. 낚였어. 블로거에 낚였어. 빨리 이 자리를 떠나는 게 상책인 것 같아.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사인 내보냅니다. 나가있어. 그죠? 그리고 정리하고 나가죠. 그런데 신호등 건너편에 사람이 무질서하게 있을 때,
맛집은 무질서해야 맛이야. 질서가 없어야 돼. 그래야 경쟁심리가 더 발동을 하니까. 그러면 신호등부터 마음이 조바심이 생깁니다. 왜? 1분이라도 먼저 가야 한 자리라도 먼저 제끼고 차지할 수 있으니까지. 그러면 신호등이 떨어지는 순간 한 사람이 뜁니다. 응? 제일 막내가 뛰는 게 일반적인 사람 현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호표를 받거나 이름을 적은 이후에 누구를 이 줄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던지 간에 대접받던 나였었는데 그 매니저를 찾는 순간 두 손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줄 관리하는 애들은 대부분 짜증이 나 있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40분 기다려야 되는데 아 기다릴 거 말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아 기다릴 겁니다. 두 번째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 앉거나 서거나 하면서 3, 40분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20분 지난 이후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왜? 혹시 내 이름이 제껴졌을까? 불안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운동량만도 보통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 자리가 편하지 않죠. 분명히 4명 갔는데 3명과 보조의자를 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식당에서는 이 자리 말고는 없나요? 라고 외치겠지만 이 자리 말고 없나요? 있습니다. 40분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앉겠습니다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식탁이 지저분하니까 냅킨을 꺼내서 마무리는 내가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집에 가장 맛있다는 시그니처 메뉴가 나왔을 때 우리 그냥 먹지 않습니다. 촬영해야지. 그걸 왜 그냥 먹어?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자, 여기까지의 플레이를 리와인드 시켜서 다시 설명합니다. 신호등 건널 때부터 내 마음은 이미 흥분 상태였고 나는 이미 이 집에 머리를 조아렸고 나는 노동을 했고 시간은 나로 하여금 충분히 배를 고프게 했고 어느 음식이 맛이 없을까요? 맛집은 줄을 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줄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맛이 없잖아. 그때 자기 합리화가 매력 있는 맛인 것 같아. 나하고는 잘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딴 데 같으면 숟가락을 집어 던져야 되는데 이 맛인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나 아픈가? 나 이 간이 왜 안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탓하게 된다. 이게 다 어디서? 소비자의 머리에서 구조화되는 거다. 그럼 결국 브랜딩이라는 것은 머리의 구조화를 바꾸면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제가 강의 시작한 지 딱 45분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 볼 때보다 상당히 달라졌죠. 그죠? 쉬는 시간 없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죠. 왜 여러분들 생각만 하십니까? 내가 쉬어야 되니까 10분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いいブランディング하는데있어서제일중요한키워드하나여러분들을만나고있습니다어트랙션이라는단어우리나라말로해석하면매력이라는거죠그래서제나름대로이렇게매력적인지금아이템을장착하고나오는건데이중에100은다매력으로느끼지않을것도확실합니다그러니까여러분들욕심내지마세요그러니까10명이면10명모두로부터사랑받아야되겠다는생각자체를버려라야그래야세상이편해지는겁니다근데이게5대5면안된다6대4정도그래서반드시10명중에4명은나에대해서네가티브할거다저는인정하고들어가는사람입니다신경쓰지않습니다나머지6의힘이크기때문에그렇게살면은세상은아주편해집니다그렇게사시기바랍니다그래서대한민국유일하게마케팅의표기를이렇게한자를써서하는걸로제가유명한거죠이마자는마법마자입니다결국마케팅이라는것은소비자의마음속에별자리를그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마법과도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의 공식을 하나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기본 마케팅 툴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로 제시한 attraction, 바로 매력을 곱하면 마력이 되고 마력이 되면 별도의 마케팅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소개하고 다니기 때문이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야, 너 거기 가봤니? 들어본 적 있죠. 너 그거 먹어봤니? 들어본 적 있죠. 사봤니? 경험해봤니? 들어본 적 있죠. 영업입니다. 극단적인 영업입니다. 너 그 영화 봤니? 아니? 뭐하고 사니? 끝나는 겁니다. 그 주에 영화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랬을 때 참아. 두 번째 사람이. 너 그 영화 봤니? 아니? 아, 너랑은 얘기를 못하겠다. 안 볼 수가 없게 되죠. 이게 바로 영업이죠. 그죠? 이게 바로 브랜딩. 마력이 장착되면은 별도의 영업 없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거기까지만 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아는 게 많아지고 더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더 고르는 게 까다로워 졌으니까. 왜? 이 스마트폰이 엄청난 거야. 요즘 백화점 가면은 얼마나 진풍경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물건을 다 만지고 다 입어보고 다 누워보고 다 경험해. 그리고 저 구석으로 갑니다. 뭐 검색하는 거야. 이 가격이 맞는지. 그래가지고 단 천 원이라도 여기가 비싸잖아. 안 사. 대단한 고객들이야. 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마케팅 판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피로 마케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저가 정책. 만 원에 팔던 거 9천 원, 9천 원에 팔던 거 8천 원 이렇게 팔아야 된다. 그리고 임대료는 상승. 아이들의 인건비는 더 상승. 그럼 어떻게? 문 닫자. 하면 할수록 힘들다가 되는 거죠. 왜? 브랜드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 좋은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는 광고 비용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요즘은 광고뿐 아니라 기사도 고객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 페북, 인스타 같은 SNS를 통해서 올리는 이야기를 내가 두 번 이상 반복할 때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 단,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올리는 컨텐츠. 내가 꽃집을 하는데 내가 꽃에 대한 사진을 올린다? 그거는 노골적인 영업, 관심이 없습니다. 아, 제가 저 팔으려고 올리는구나. 헤어 디자이너가 헤어를 올리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의 친구를 섭외하라. 그 친구가 팔로우가 한 만 명 되면은 좋은 거다. 응? 팔로우 수가 15명이면은 영향력도 없는 거지. 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1,000명 이상의 팔로우가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예쁜 꽃을 파는 데가 내 동네에 있어? 를 느끼게 해줘야지. 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딘 톱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제가 그 톱날을 새로운 걸로 지금 바꿔드리는 강의를 2시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새로운 톱날을 갈기 어렵다면은 그냥 헌 톱날을 빼서 날이라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장착.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뭡니까? 지금 30대 그룹의 CEO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단어가 있죠. 딥체인지가 아니면은 살아날 수 없다. 살짝 바꿔서는 생존할 수 없다. 뼛속까지 변화시켜라. 라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다 바뀌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밀고 있는 슬로건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게 마케팅의 핵심이다. 뻔하면 100% 까인다. 뻔하지 않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브랜드는, 브랜딩은 파격이라는 이 단어가 키우기 때문이에요. 결국
세상은 새로운 것을 자주 먼저 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냥 결국 오늘 내가 얘기한 모든 것들을 한 번씩 해보고 가서 보고 생활 태도가 바뀌어야 여러분들은 진정한 투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과 그냥 강의만 듣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지겠죠. 똑같은 8주를 보냈지만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속옷은 왜 매일매일 갈아입으면서 생각은 갈아입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 라는 게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inking treatment. 머릿결만 좋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머릿속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이 CNN이라는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사의 창업자죠. 테드 터너가 아주 나에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하나 던졌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됐을 때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지 않는다면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그저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주위에서 야 우리 이런 거 해보면 어때? 그럴 때 너 두지구요 얘기를 한다면 그 아이디어가 베스트 아이디어라는 거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말이죠. 죽은 메시지는 더 이상 우리 만들어내지도 전달하지도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보나마나 하나마나 들으나마나 하는 얘기는 소비자한테 까인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의 채널 하나하나가 다 광고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매김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전하셔야지. 자전. 자전이 뭔가요? 자기 발전입니다. 공전하셔야지. 공공의 발전.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시흥 시민들이 발전하면은 뭐가? 시흥시 전체가 발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자전과 공전의 이론입니다. 나중에 또 그 페이지에 나오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책이 아닙니다. 저는. 책은 너무 지겨워. 그죠? 그럼 뭐예요? 잡지예요. 잡지. 브랜딩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게 잡지예요. 왜? 그 안에 트렌드가 다 있어. 왜? 잡지 기자들은 트렌드 헌터들이기 때문이야. 돈 받고 얘네들은 지금 뭐가 이슈화되고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남성지 하나 여성지 하나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잡지를 보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속출합니다. 그때 검색하라. 그러면 다 여러분께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두꺼운 책을 계속 읽으면 자기가 됩니까? 그냥 마음만 뿌듯할 뿐이야. 책꽂이 꽂혀 있으면 나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만 뿌듯해. 늘어나질 않아. 지식이. 그러면 결국 뭐예요? 활자와 친해져야 된다. 활자와 친해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매개체가 뭐다? 그게 잡지다예요. 그렇죠? 그렇게 친해지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